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온 신상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다곤 익스피디션에서 하는 박람회에 세 번째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따옹지는 처음이에요. 네, 인도네시아의 스쿨 페 에듀케이션의 페이고 라 비로 바위나도 동쟁명 피비로 디에 따옹지와로 처음으로 피바레.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원에 대해서 우리 계명대학교는 대구라는 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에 있고요. 그리고 학생은 3만 명 정도 됩니다. 아, 네. 뒤에 계명 유니버시티로 뒤에 소마시 코리아의 드디어 지성묘 피비도 뒤에 장난 우예야 동당 조라고 시바에. 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은 2,700명이고요. 미얀마 학생은 138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138명. 네, 그리고 캠퍼스가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꽃보다 남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촬영을 했어요. 네, 저희 뒤에 캠퍼스가로 아예 올라가래 어쩌자고 뒤에 만나게 만지에 누리아로 집으로 와봐 뒤에 앞으로 소에 장이 예쁘게 니아래 피대보나 뒤에 캠퍼스가 아예 올라래 어쩌자고 와. 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 특히 미얀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학금 때문인데요. 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면 최소 50%부터 해서 성적에 따라서 100%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스튜디언들이 이제 만약에 마시의 장학금이나 뒤에 장학금이 채야래 장학금이나도 뒤에 장학금 스콜라시드의 권한이야 미야자래 또 장학금이 채자를 채말해. 아무래도 이 장학금 권한한테 50% 스콜라시가 야니 비다보나. 그리고 언더그레지드 프로그램에 지금 88명의 네. 미얀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 때 4명 빼고 전부 다 84명이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국내 만약에 니마 장학리 대학 니 대학 장학 니마 장학리 89명 대학 니에 89명 대학 마 니에 4명 배 4명 가 루에비로 전에 장학리 스콜라시드 니에 대학 니에 시바래.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다면 꼭 우리 계명대학교에 오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로 뒤에 뒤에 이 장학리 아로가 뒤에 코리아 랭귀지 고대 역시에 세시에 뒤에 계명 유니버시티고 라게 못 배워지 말해.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지 말해.